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시장은 사상체 대체 고점을 넘겨놨는데 주도업종 기준에서의 변동성이 제한적이었어요. 전체 유가증권 시장의 월봉상의 캔들 크기도 굉장히 좀 작아진 상태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FOMC 회의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 해소, 기술주들의 기준에서의 변동성이 확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냥 텅텅 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요, 교육용 종목입니다만 한전 산업 같은 종목에서의 상한가,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오래간만에 거래대금 4위, 그리고 HMM이 하루 조정폭을 이겨내고 오늘은 반등폭을 줬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계좌 수익률 차곡차곡 쌓아나가셔야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추가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도 접속을 해두시고, 그리고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자료 받으셔서 목요일에도 한전 산업 같은 상한가 종목 잡아내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2부 진행을 맡은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은 어떠셨나요? 주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전 투자 교육의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모셔서 시장 흐름과 각종 종목들까지 모두 짚어볼 건데요.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주식 고민 있어요, 또는 주식 시장에 진입하고 싶기는 한데 어떤 종목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생방송 시간 안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름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윤정두 샵 555, 윤정두 샵 555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 참여 코드 걸려 있으니까요. 비밀번호 4444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이 검색 과정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도 중간중간에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 나타내는데요.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장해 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교육 자료들 그리고 추가적인 무료 교육 강의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만의 특급 노하우가 담긴 각종 자료들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 생방송 시간 안에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또 시장에서 화제가 됐을까요?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죠. 종목군들의 흐름을 제대로 놓고 보실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흐름의 그 수익 부분은 전부 여러분들께 드실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란톡에 국민톡에 오시면 뭐가 좋아요 물어보시는데 5월 28일 1시 4분에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죠. TV 열심히 보면서 공부한 덕분에 우와 빨간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6월 들어서의 기준입니다. 온라인 교육받고 수익 감사합니다. 온라인 수익 이렇게 성대결절이 걸릴 정도로 그냥 하루에 수시로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튜브에서 어떻게 검색했어요? 유튜브 딱 치시고 그리고 나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딱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의 실시간 교육방송도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한전산업 같은 경우 5월 28일 날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동맹이라는 내용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한전산업도 그냥 이렇게 폭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한가 진입했는데 거래량이 얼마에 3,600만 주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내일 기준에 여러분들이 또다시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 그 기준입니다. 내일 기준에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 거래대금이 6위까지 올랐습니다. 거래대금이 6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6위까지 올라온 종목, 2,300개에서 6위까지 올라온 이러한 한전산업 같은 종목을 시장에서 그냥 가만히 냅두지는 않겠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일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야간에 교육을 이렇게 해드리고 유튜브에서 교육 다 해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써있어요. 뭐 어떻게 첫 번째 기준 2천억 원의 기준을 잡는다. 2천억 원이 뭐다? 2천억 원이 뭐다? 2천억 원이라는 거는요. 그 기준이죠. 2,300개 종목에서 20위 전후에 들어오려면 2천억 원 터져야 돼. 다시 볼까요? 거래대금 기준에 1,880억 그리고 2,120억. 2,120억이 오늘 거래대금 기준에 18위? 17위? 네, 17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17위에 놓여진 종목이 2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어제 기준에서는요. 2천억 넘는 종목이 20위 정도에 놓여졌어요. 이 정도의 거래대금, 2천억의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시장에서 극대형주를 제외하고 난 종목군들의 변동성의 기준을 논할 수 있다. 소형주의 기준, 시가총액 1조가 안 되는 종목이 2천억씩 터져버리면 그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하죠. 한전산업처럼 상한가의 흐름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80%. 70% 적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거래 터지고 며칠 쉬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 범위에 2연 제약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다시 2천억 기준 또 70% 기준을 잡습니다만 오늘 거래량이 터지고 상한가가 이런 한전 산업 같은 경우는 80%의 거래량을 기준 잡습니다. 그럼 오늘 얼마 3,600만 주 거래량이 터졌죠. 3,800억. 3,600만 주 곱하기 8은 38에 24 68에 48 그렇게 되면 2,880 결론은요 3천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된다. 3천만 주. 그래서 적어놓는다. 한진산업의 경우는 3천만 주 기준 거래량 내일 기준 거래량 아시겠어요? 오늘 상한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일 기준에 3천만 주. 나머지 종목군들은 2천억이 안 되죠. 지금 거래대금이 상한가가 됐든 뭐가 됐든 가비아 정도가 2천억을 넘기는 거고 거래대금이 2천억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을 실고 움직이려면 그럼 가비아도 같은 경우도 가비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종목도 이제 막 2천억 넘겼죠. 내일 기준에서 어떻게 최소 1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가비아의 기준의 거래량 기준 거래량은 1천만 주 기준 거래량 이러한 교육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 교육을 받고 수익을 내실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기준 잡고 어떤 종목을 잡아내실 수가 없잖아요. 결론은요. 수익을 내시고 교육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한전산업 같은 종목에서 5월 28일 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동맹에 대해서 변동성들이 나올 때 그런 날 자 변동성이 나옵니다. 거래량 터졌습니다. 이거 긍정적인데요. 상한가 빵. 그러고 나서 상한가 이후에 내가 상한가 수익 났는데 이게 왜 오른 거예요?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한전산업입니다. 상한가 빵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왜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궁금하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 유튜브에서 동영상 윤정도의 주식시장에서 동영상 그럼 내일은 어떻게 대처해요? 이런 내용으로 내일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추가적으로 터져야 돼. 근데 이미 2천억 원 넘겨져 있어요. 3,800억까지 터졌어. 그 거래량 거래대금의 80% 3천만 주가 다시 터져야 된다. 가비야 마찬가지야. 특이한 케이스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부분들 시젠이나 신풍제약은 배제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2천억 이상 종목을 설정한다라는 걸 교육 규제. 윤정도 기분 좋다고 막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 규제. 자 교육의 힘 한번 갑시다. 교육의 힘. 교육 교재 주세요. 교육의 힘.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바로 교육교재를 몰라요.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신 우리 직원분이 계시면 교육교재를 막 뿌려드릴 거예요. 안 그러면 방송 끝나자마자 교육교재를 막 뿌려드릴 겁니다.
교육의 힘, 얼른 빨리 능동적으로 교육의 힘, 7시 10분부터 악을 쓰고 또 교육을 해드렸더니 벌써 목이 이렇게 잠기는구나. 우와, 이 교육 다 받고 11시 23시 10분에도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힘, 교육 받고 목요일에 또다시 가벼처럼 한전산업처럼 이런 상한가 종목 탕탕탕 잡아내야지. 교육의 힘 다 차려주세요. 빨리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빨리 결론적으로 2천억 원의 거래대금 이런 교육자료 부분들 다 받아내시고 2천억 원의 거래대금 거래량 예를 들어서 가비아의 기준 잡아봅시다. 또 한전의 한전산업의 기준 가비아는 천만 주만 터져도 된다 그렇죠. 그럼 2천억 넘겨요. 오늘 거래대금의 7, 80%가 된단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천만 주면은 상한가니까 둘 다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럼 둘 다 소문이 나 있는 가운데서 1% 동시효과 기준의 1% 몇 주? 10만 주. 천만 주의 기준이면. 그리고 나서 9시 2분까지는 5%가 신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만 주. 9시 10분까지는 얼마? 100만 주가 신뢰돼요. 그리고 9시 반까지는 200만 주. 여기까지는 실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개장초부터 밋밋해. 가비아도 그렇고 한전산업도 그렇고 밋밋해요. 이 퍼센테이지가 안 실려. 그럼 그건 못 들여다보는 거야. 장중에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장초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못 움직이면 뭐 눌려져 있는 거죠. 이 거래량이 터지면 무조건 들어간다. 아니지.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10시 기준에 30% 그러니까 300만 주 이상이 막 계속 터지면서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 계속 고점을 넘겨야 돼. 계속 지금 이렇게 매도 잔량이 있고 매수 잔량이 있을 때 이거를 다 잡아내지 못하면 계속 치고 올리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양봉의 신고가를 계속 장중에 내줘야만 거래량이 수반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별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거래량을 수반시키면서 양봉을 만들어줄 때 그럴 때 편입의 기준 잡는다. 아시겠죠? 내일 한전 산업이 3천만 주, 가비아 1천만 주.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 다시 적어드리면 3천만 주, 그리고 가비아 같은 경우에 1천만 주. 이거 내일 다시 점검해 드릴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있고 안 터진 종목이 있겠죠. 근데 둘 다 터졌어. 그럼 둘 다 급등. 꼬리가 달려고 내려오더라도 변동성은 나온다는 얘기. 둘 다 거래량이 안 실렸어. 그리고 처음부터 뭐 눌려 있어. 그럼 둘 다 못 들어가는 거죠.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돼요. 아, 가비아 내일 오를까요? 한전산업 내일 오를까요? 나도 모르죠. 뭐 뉴스 보고 뭐 뉴스가 나오는 대로 다 올라가. 아, 그러면 어떻게 두산중공업이 3만 2천 원 찍고 어떻게 2만 3천 원까지 깨져나갔나? 3일 만에 계속 가야지. 이 기준은 어차피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이 터져 있고 이 거래량의 70% 수준이 추가적으로 터질 때 이 크기의 변동성, 이 퍼센테이지의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죠? 여긴 뭐 개장초부터 상한가 들어간 거고 이 자락에서의 이 거래량의 기준.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긴 겁니다. 주봉상의 이 거래량의 기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이연제약이죠. 이연제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6월 9일 또 6월 10일 18% 10% 연달아서 상승의 흐름이 나왔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연제약의 경우가 거래가 둔화되면서 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43,550원 오늘 기준에서 10.3%인데 20위 안에 못 들었어요. 20위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기준거래량, 터져있는 기준거래량의 기준점. 그러니까 내일 기준은 얼마에 4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최소. 최소. 똑같습니다. 소문이 나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이제 4만 주. 그리고 9시 2분까지 얼마? 20만 주. 만약에 상한가가 아니고 소문이 들려있는 거다라고 인식하신다면 9시 10분까지 얼마? 10%니까 40만 주. 9시 20분까지 80만 주. 그게 수반되고 양봉이 나와야만 시초가 대비해서 10% 이상의 변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래량이 안 나오면 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드물어요. 그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꼬리가 달리고 내려옵니다. 꼬리가 달리고 힘이 없어요. 거래량이 안 실리면 힘이 없어집니다. 이연제약 얼마?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500만 주 터졌잖아요. 80% 400만 주. 400만 주 곱하기 내일 주가가 변동이 나면 5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죠. 거의 2천억 수준까지.
사실상은 더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의 거래량들이 이런 식으로 터졌단 말이에요. 1500만 주씩. 70% 해주면 얼마야? 천만 주가 터져야 돼. 천만 주가 터지면 얼마?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5천억 수준이면 얼마? 우리나라 거래대금 5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의 양봉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횡보 기준이 잡혀 있었고 눌림목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2천억의 거래대금을 보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사실상은 요 기준으로 놓고 잡았을 때 기준 거래량, 내일의 이현제약의 기준 거래량은 사실 천만 주가 실려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변동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교육 내용들이 지금은 짧게 끝나잖아요. 지금 한번 들으시고 아시겠어요? 지금 이 종목을 사려는 거야? 가비아 상한가, 한전산업 상한가, 나도 상한가 잡고 싶어. 나도 상한가 잡고 싶어. 목요일 날 그러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톡, 국민톡에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지금 빨리 접속해 두십시오. 23시 10분부터 실시간 교육 또 들어갑니다. 왜? 목요일날 당장 개장 전부터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 딱 잡아내서 그 수익 잡아가셔야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주식투시경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 교육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주식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조금 더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생방송 중에만 무료로 오픈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픈 채팅방 함께 입장해주시면 원하시는 각종 자료들 그리고 추가적인 무료 교육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윤정두 샵 555, 윤정두 샵 555,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오늘의 오픈 채팅방 이름 검색해 주시면 오픈 채팅방 나타납니다. 자, 오늘의 참여 비밀 코드 4444 입력해 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또는 저희가 항상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장해 주셨다면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출석 체크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출석 체크 키워드 상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키워드 상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한가 가는 종목 잡고 싶어요. 특급 종목들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여러분들. 자,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선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신 여러분들께는요. 이 종목 선물 그리고 추가적인 무료 교육 무료로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혜택 여러분들께서 꼭 챙겨가실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반드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출석 체크 함께 해주시고 있는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실시간으로 지금 980분 넘게 입장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오픈 채팅방을 생방송 동안만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어서요.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서 얼른 입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윤미희님, 손희정님, 김윤진님,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서 제가 다 읽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 출석 체크 함께 해주시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와 함께 이 생방송 시간 안에 함께 소통도 진행해주시고 방송 끝난 이후에는 각종 자료들 무료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고 있으니까요.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볼게요. 자,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의 종목이 아닌 시가총액 1조 이상.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 보면 1조가 아니죠. 4억 2,200만 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의 수량은 알고 계셔야 돼요. 4억 2,200만 주. 그 2만 5천 원 기준만 잡아도 얼마야? 10조를 훌쩍 넘기죠. 지금 뭐 11조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라서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오늘의 거래대금이 또다시 거래대금 4위까지 올라왔어요. 다만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일단 어찌됐건 2천만 주의 거래량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께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최근에 2조 원을 넘는 거래대금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조 원 수준의 거래대금 약 4천만 주씩 터져야 된다. 그 당시가 3만 2천 원까지 찍고 내려올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4천만 주가 터지지 않으면 변동성을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없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4천만 주 안 실리고 다시 낮춰드린 3,500만 주도 안 실리고 3천만 주도 안 실리고 오늘의 기준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쳐진 이후에 2,100만 주 가지고도 약보합으로 출발해서 10% 올라갔죠. 그래 VI 발동이 걸렸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게 또 끝이야. 거기서 밀렸어, 눌렸어.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저 3만 2천 원을 샀는데 어떻게 해요? 3만 1천 원 샀는데 어떻게 해요? 3만 원 샀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또 2만 6천 원에 또 물렸어요. 손실 났어요. 아우 머리 아파.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의 기준에 3천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다고. 근데 11시 조금 넘었을 때 1,500만 주가 터져버립니다. 11시 좀 넘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1시까지 35% 정도 터지면 되거든요. 3천만 주에 35%. 3천만 주 이상입니다. 1천만 주 이상 터져졌어. 양봉이야. 근데 꼬리가 달렸어. 이 꼬리만 감싸 안으면 이제 3천만 주 터지고 쭉쭉쭉 뻗어가는 거야. 그래도 윤정도는 매매를 못한다. 왜? 투자 경고라. 근데 거래가 안 터지고 그대로 밀리고 끝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물량, 저점 물량 이제라도 전량 체크실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분명히 올려드렸어요. 오늘 못 쫓아간다라고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원칙이 이런 데서 나와요. 6월 2일이에요. 정확히 6월 2일입니다. 일사천리 선생님께서 두 중에 전부 매도해서 좀 서운하네요. 왜? 더 갈 것 같거든. 더 갈 것 같은데 6월 2일날 전량 체크실현 때문에 서운한 거야. 근데 결국은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더 가긴 했지만 잘 보세요. 요날도 사실 꼬리가 절반, 7% 변동성에서 꼬리가 절반이라 차익 실현해야 될 자리가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날이 뭐예요? 이날이. 이날이 바로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에게 나오고 장중에 어떻게 돼요? 20% 이상의 폭등이 나온 거예요. 20% 이상의. 근데 20% 이상의 폭등이 나오고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죠. 양봉에서도 꼬리가 길어지면 해야 돼. 꼬리 3분의 1에서 아까 무슨 소리야. 20% 이상 올라갔는데 7% 이상 밀리면 차익실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편입단가 대비 10% 이상 변동 수익이 나와 있으면 고점 대비해서 2에서 2.5% 고점 대비 4에서 5% 이렇게 해서 전량 차익실은 해야 된다. 그 내용의 전제 조건의 그 기준의 교육을 6월 2일 날 12시 16분에 노란톡의 공지사항에 노란톡 공지사항에 23,000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 전망. 134%의 누적 폭등이 나왔는데 23,000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 전망. 24,000원을 넘겼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 계셔. 노란톡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12시 16분에 노란톡에다가 이거 글씨 조금에서 안 보이시죠? 두산중공업 5분봉 거리량 150만 주와 양봉을 확인해야 됩니다. 고점 대비 3에서 5% 조정 시엔 전량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23,000원이 마지노선입니다. 전량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동영상 올려드려. 유튜브에 동영상 링크 뿌려드려. 지금 유튜브 안 들어가실 거예요. 빨리 구독 신청해 두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매직 계산기와 차트를 올려드려요. 보실까요? 매직 계산기 보시면 자 고점이 24,350원입니다. 우리가 13,000원대부터 들여다보고 쭉 진행을 했는데 마지노선은 23,100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는 매매가 원활하다. 최근에 가장 좋은 가격에 오늘 기준에도 편입했다. 시가가 19,300원에서부터 형성됐으니 나는 이 가격에서 편입을 해서 20% 수익이 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차례 차익 실현.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그러한 내용 때문에 오버슈팅이 23%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지금 현재 17.97% 23,300원일 때 올려드린 전략입니다. 다 깨지고 나서의 흐름이 아니라 교육받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러면 23,000원대 중후반에 나중에 들으신 분들도 23,000원 위에서 근데 신뢰도가 없으면 매매를 안 하잖아. 일단 왜 그런지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시고 이런 분봉에서 잡아드렸으면 거래가 준화되고 둔화되고 그리고 나서 이 기준 거래량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뚫지 못한다면 그러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흐름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6월 2일 11시 48분 이후에 그 이전에부터 해서 자 작게 들어갔는데 9%나 수익 났습니다. 20% 올랐는데 그 수익 안 나겠냐고. 또 마찬가지예요. 두산중공 5% 감사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대박이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4% 시가총액 지금 기준에 10조가 넘어요. 4억 2200만 주짜리예요. 24,000원까지 갔으면 얼마야? 10조짜리 종목에 그 다음 테라바다 선생님 6월 3일 00시니까 6월 2일 종가 기준으로 두산중공업 45% 수익.
그리고 나서 22,000원 종가에서부터 또 올라가서 32,000원 찍죠. 100% 이상 수익. 삼성 엔지니어링 50%. 와우. 그 이후에 오늘까지도 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됐어요? 52주 신고가를 내. 24,700원에 재샀습니다. 3100원으로 매도했어요. 아쉽지만 아 만족합니다. 왜 3100원에 매도하시고 또 2월 7일 날 아쉽다고 했을까? 명확하게 보세요. 이거를 다 지나갔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도 또 실패하신 분들 아우 어떻게 할 거야. 노란톡에 오셔서 제발 이 수익을 드러내시라고. 여기서 차익 실현을 다 했으면 23,000원대 했으면 그 다음번에 여기서 더 낮은 가격에 또 편입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 또 내시고 또 갭상승의 양봉이야. 무엇 때문에 나왔어 또?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사실상 큰 내용이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32,000원으로 끝났어? 그럼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32,000원 종가를 보시다 보니까 아쉽지만 뭐 3만원에 차익 실현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매매를 잘 따라오셔서 교육받으신 대로 단행을 하셔서 박수 쳐드립니다. 근데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 왜? 하나 둘 셋 뿅. 매직 계산기 뿅뿅. 지금 23% 올라와 있을 때 3만 900원, 얼마? 13,000원에 편입하신 분들, 그 이후에 편입하신 분들 고점 31,600원 찍고 오버슈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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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으니까 여기서 마지노선에 5% 3만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 이유는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차익 실현해야지 냅뒀더니 더 가더라 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고점을 항상 놓쳐. 맨날 나 머리끝에 말고요 어깨에서 팔고 싶어요. 거짓말쟁이들. 결론적으로 보세요. 이날 거래량 빵 터지면서 쭉 꼬리가 쫙 5분봉 10분봉이에요 10분봉 꼬리가 짱. 근데 꼬리가 짱 달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10분봉에 31,600원이었잖아요. 31,600원부터 여기까지 얼마? 29,300원까지 밀린 거예요. 29,300원. 얼마? 그럼 7% 이상 빠진 겁니다. 7% 빠졌는데 차익 실현 안 해? 와우. 냅뒀더니 더 가더라야? 와우. 결론적으로 3만원 라인이 이거예요. 그 이 라인에서 거래가 여기서 죽어버리죠. 죽어버리는데 왜 미련을 갖느냐. 이미 고점 대비 7%씩 밀려 내려오는 안 된다. 5% 이탈되면 이렇게 3만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원래는 여기서 차익 실현 오버슈팅 나왔으니까 왜 그래요? 결론적으로 10분봉의 기준에 그 다음 날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차익 실현을 안 했더니 아 뭐 종가상 32,000원 찍었더라.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날은 시초가 대비해서 또 고점 대비해서 2-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기로 했잖아. 그게 얼마? 3만 900원. 3만 900원. 근데 여기서 7% 밀릴 때 차익 실현 안 했던 분들이 여기서 밀릴 때 차익 실현 했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3거래일 만에 얼마? 23,000원. 3거래일 만에. 우리는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당일 편입 물량의 50% 미만만 가지고 가는데 6월 7일 날 32,000원 찍을 때 만약에 갖고 가셨다고 한다면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2-3% 밀릴 때 6월 8일 날 3만 1,900원에서 밀려 내려가면 차익 실현했어야죠. 그거를 했어야죠. 그거를 했어야만 3거래일 만에 23,000원까지 내려오는 거 그걸 피해갑니다. 예전에 대웅제약에서도 냅뒀더니 더 가더라. 갭상승 나도 좋았더라. 그냥 주구장창 깨져서 3일 만에 45%. 고점을 어디서 잡느냐? 윤정도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34년 주식한 윤정도가 23년 동안 여러분들께 공중파부터 해서 케이블, 경제TV까지 전부 지금 프로필 하면 나오죠. 멘토링 서비스 해드리고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고 2007년도에 7,681% 세계 기록을 깨버리고 그걸 바탕으로 책 12권 내고 그 책을 교재로 해서 각 증권사 임직원분들 수익률 대학교 강의, 한국거래소 강의 그 자료들을 지금 정형화해서 다 뿌려드리잖아요. 그럼 윤정도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셔야죠. 29,5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언제? 6월 7일 날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수익 내놓고 왜 팔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고 왜 파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대표님 교육 듣고 18,000원에 산 거 29,5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야? 그렇게 되면 안 파셨으면 지금 23,000원 하고 있으면 엉엉엉 하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도 보시면 두산평단 26,000원. 우와 재편입했습니다. 일사천리님 아까 원칙대로 다 23,000원대 위에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또 수익나고
또 수익나고 두산 대박입니다. 수익이 100%예요. 드드드드드 수익 챙기세요. 수익 챙기세요. 언제? 6월 7일날. 8일도 아니고 6월 7일날. 거짓말쟁이들은 양봉이니까 안 팔았다고 막 거짓말하잖아. 그 위에 막 꼬리 이만큼 달렸는데도 안 팔았다 거짓말하잖아. 종가만 더 올라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맨날 시퍼러지는 거예요.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부분 다 6월 7일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합니다. 아무렇게나 파는 게 아니라 꼬리 달고 내려왔으니까. 대표님 두중 그냥 보유하면 되겠죠. 6월 7일날 3시 10분에 안 됩니다. 고점 대비 5% 이상 조정 시에는 차익 실현입니다. 만약에 이 이후에 32,000원까지 올랐던 그 다음날 차익 실현해야죠. 교육해드렸잖아. 17,000원에 들어와서 3만원에 매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6월 8일날 9시에 딱 올려줬어. 그 다음날이라도 차익 실현하신 거잖아. 이틀 3일 만에 23,000원이 뭐냐고. 32,000원에서. 윤정우 선생님 두산중공업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재진입해도 될까요? 13,550원에 들어와서 3만 900원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길 3% 조정받은 게 그게 3만 900원. 교육받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근데 뭐라 그래? 4천만 주 기준거래량 미달이고 낙폭 과대로 접근할 수 없고 투자 경고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 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 3% 조정 시 전량 차익 실현이다. 그게 바로 요런 주봉에 흐르면서 꼬리 부분. 3분의 1 빠진 미... 아우 아니라고. 그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점 명확히 하셔야 돼요. 23시 10분. 23시 10분에 뭐예요? 유튜브에서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인 교육 들어가죠. 실시간 교육 들어가죠. 미리 지금 접속해 두세요. 저는 여기 있지만 벌써 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녹화본. 제가 11시에 가면 또 할 거야. 노란톡 국민톡에서 자료 받고 동영상 링크 받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최고점에 차익 실현하고 오늘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자고. 또 HMM 어떻게 하는지 보시자고.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에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투시경 교육자료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네, 주식투시경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상황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순간에도 굉장히 반응 뜨겁습니다.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교육 계속해서 받고 싶다고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인기가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죠. 바로 수익률 때문입니다.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수익률로 확인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따끈따끈한 수익률 자료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확인해볼게요. 네, 오늘 아침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HMM 4.04% 올랐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2.67% 올라서 누적 수익률 64.64% 기록했습니다. 노란톡 교육 종목 살펴볼게요. 한전산업 29.82%, 네, 상한가에 가까워지는 모습이었고요. 이현제약은 13.81%, 현대글로비스는 5.91%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방송 교육 종목도 살펴볼게요. 두산중공업 9.75%, 두산인프라코어는 7.09% 상승했습니다. 네,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런 빵빵한 수익률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만의 특급 노하우.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생방송 시간 중에만 무료로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정도 샵555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요, 오픈 채팅방 링크 나타납니다.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윤정도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볼게요.
자, 두산중공업 마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준에 두산중공업 어떻게 기준 잡으실 거예요? 조금 전에 한전산업이라든가 가비아 같은 종목군들 상한가 기준에서 또 이연 제약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기준거래량 명확히 잡아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중공업의 기준거래량도 명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기준에 2100만 주 터지고도 VI 발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기준에 2000만 주가 터져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돼요. 5천억 이상이면 거래대금 어떻게 된다 했어요? 최상위에 놓여줍니다. 5위 전후에 놓여져요. 5위 전후 5천억이면. 그럼 모든 수급이 집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봉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7에서 10%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기준거래량 5천억 원 기준에 2천만 주를 설정을 해야 된다. 어제 야간에도 그래서 그런 내용의 교육을 다 해드린 거예요. 일본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왜 안 하느냐? 그래놓고 여기 와서 대박 차익 실현하셨죠? 아주 못돼 먹은 친구들. 세 가지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전문가는. 첫 번째, 두산중공 무조건 사세요. 완전 대박이에요. 무조건 사세요. 여기서도 32,000원에서 23,000원까지 깨지는데 기술적 분석은 나 몰라야 그냥 무작위로 뭐 이렇게. 두 번째 전문가는 뭐예요? 무조건 사면 안 된대. 기술적 분석 자체도 못할 뿐더러 기본적 분석도 제대로 못해. 그냥 어설픈 있잖아요. 원전인데 아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아 무서워요. 뭐 하자는 얘기야. 윤정도는요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 2천억 원의 기준 그 근거가 명확하게 채널 돌렸더니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 깜짝 놀랐어. 거래대금이요? 거래대금도 아니야. 거래량이요?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죠. 대박이에요. 어우. LG 엘로비전 같은 경우에 거래량 30만 주였어요. 20배 터지면 600만 주야. 600만 주면 300억 터지면 그거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LG 헬로비전이 상한가 가고 했을 때 거래량 7천만 주, 8천만 주씩.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야. 20배? 뭘 20배야?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라면 명확합니다. OMA, 20MA, 평균 거래량을 넘기는 거래량들. OMA, 20MA, 이동평균 거래량을 넘길 때. 그건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받은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언제예요? 정확히 5월 26일부터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이때 당시는 굉장히 큰. 그리고 나서의 변동성에서 오버슈팅이 20% 하루에 상승이 나올 때 이런 날 시가총액 막 10조를 넘기는데 20%씩 올라. 그런데 그대로 오르면 괜찮은데 꼬리 달리면 안 돼. 오늘도요 이거 뭐예요? 유튜브에 노란톡 국민톡에 유튜브에 올려드린 동영상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언제? 10시 54분에 5분봉 거리량 150만 주 이상 터져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설명을 드려. 그러고 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올려드려요. 매직계산기 또 분봉 차트. 매직계산기에서 지금 현재 11시 3분인데 1500만 주 터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육해드린 기준이라면 10시까지 30%, 11시까지 35%, 12시까지 40%의 거래량이 터지면 되는데 3000만 주를 기준 잡아드렸으니 35%면 1000만 주만 되면 되는데 1500만 주야. 그러니까 VIP까지 걸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의 고점 25,900원을 다시 뛰어넘어줘야 돼. 지금 주가가 24,850원이에요. 근데 이 고가를 다시 뛰어넘지 못하면 거래량은 둔화된다. 11시에 1500만 주이던 것이 마감 때까지 불과 600만 주뿐이 더 안 나왔어요. 더 나오려면 저 고점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연하게 와 이거 이제 반등 나와요. 뭘 무조건 반등이 나오냐고. 사줘야 반등이지. 보시는 것처럼 자 봐봐요. 여기까지 끝내주지 않았나? 거래량 수반대 있잖아. 저 보지 말고 여기만. 거래량 수반대 있죠? 그게 뭐라고? 이 색깔 OMA, 20MA, 5개 캔들, 20개 캔들 평균 거래량을 다 넘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져 있죠. 근데 갑자기 엄마 캔들이 작아서 거래량이 없더라. 누군가가 매수와 매도, 여기 매도가 막 있고 매수가 있는데 이 물량을 왕창 사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안 샀어.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순간적으로 사서 저 물량을 다 소진시켰는데 그 다음에 더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있어. 아니 근데 어떻게 또 따라붙어. 그러니까 명확하게 5분봉 기준에 요자락입니다. 요자락의 지지를 보시고요. 요자락이 3분의 1입니다. 여기 돌파를 보시고요. 근데 지지 돌파. 자 있잖아요. 5일선 지지대에서 들어가세요. 자 있잖아요. 3분의 1 꼬리 달리는데 여기서 들어가세요. 바보냐고.
방금 여태 얘기했잖아요. 거래량이 터진다. 거래량이 터지는 기준이 뭐다? OMA, 20MA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일 때 들여다본다. 근데 이 기준에 OMA, 20MA가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는 기준, 이 거래량이 터지는 기준,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이 최소 150만 주, 100만 주에서 최소 100만 주에서 150만 주가 터지면서 양봉으로 나와줄 때 따라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150만 주 어떻게 터져? 지금 일단 터졌는데 그냥 갖고 가면 안 되나 이러시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뿅 했잖아. 하나 둘 셋 뿅. 여기가 150만 주란 말이에요. 앞전에 5월 20일 1300억 터질 때부터 2조 원 터질 때까지 1300억 터질 때부터 2조 원 터질 때까지 거래량 거래대금이 다 150만 주 다 넘겼어. 그걸 넘기고 올려가야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월봉의 기준에서 이 꼬리 부분 감싸안고 돌릴 수 있어요. 왜? 거래대금이 저기보다 월등히 크니까. 거래대금이 실리면 감싸안고 돌릴 수 있다는 거지. 거래대금이 안 실리는데 이거 반등 나와요. 안 된다고요. 기준부터 제대로 배우시라고요. 일주 월봉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거래대금이 안 실리면 아무런 거 없어. 아무런 거 없어. 유튜브로 빨리 오세요. 23시 10분부터 빨리 교육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노란톡 오셔서 유튜브 교육받을 때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료, 교재 받으러 빨리 오십시오. 유튜브 그리고 노란톡 국민톡.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저희 이제 방송 시간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쉬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윤정도 샵 555, 윤정도 샵 555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 걸려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 4444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혹시 검색 과정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요. 오픈 채팅방 링크 나타납니다.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장해 주셨을 때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교육 자료들 그리고 추가적인 무료 교육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혜택들 챙겨가시려면 지금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얼른 입장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시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출석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출석 체크 키워드 2310입니다. 자, 2310 숫자로 2310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10은요, 저희 오늘 밤 23시 10분을 뜻하는데요.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 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저희 이 본방송 끝난 이후에도 23시 10분에 유튜브로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무료 교육 강의 들으실 여러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셔서 이 무료 교육 강의 링크와 교육 자료들 모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마지막으로 윤정도 전문가님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HMM입니다. HMM입니다. 누적 수익 부분이 어마어마하죠. 이 HMM의 경우에 253% 언제부터? 1월 25일 14,000원대부터 아주 끝내주는 종목이 돼 있어요. 거래대금 지금 3,000억 넘기면서 7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래량이 다소 밋밋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10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 어제 기준에서 좀 우려감이 있었지만 결론은요. 다 돌려놨죠. 지금 보시면은 언제예요? 5월 4일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요. 잘 보셔야 돼요. 1월 달에 만 원대에서 2월 달에 2만 원대에서 3월 달에 3만 원대에서 중간중간에 눌리고 이렇게 갑니다. 1월, 2월, 3월, 3월 27일 날 35,700원 찍고 전량 차익 실현. 왜요? 3월 27일 날 35,700원 찍고 전량 차익 실현. 왜? 하루에 20% 이상 올라왔어요. 아유, 올라오면 어때? 양봉이면. 아, 10%는 많이 안 올라온 건가? 10% 올라왔다고 많이 올랐다고 차익 실현해? 바보야, 우리가? 15%는? 바보냐고. 20% 넘겼는데 꼬리를 달기 시작하더라. 그럼 고점 대비해서 2.5%, 3% 밀리면 차익 실현해야죠. 5%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해야죠. 그랬더니 27,000원대까지 내려오더라. 편입해야죠.
그죠? 3만 5천 원대 차익 실현, 2만 7천 원대 편입. 그랬더니 이번에는 4월 말에 4만 원을 가더라. 근데 그럼 차익 실현은 왜? 오버슈팅이 안 나와서 왜요? 4만 원을 가는데 주력 창구인 한국투자증권이 차익 실현을 하더라. 어떻게 동반적인 차익 실현해야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4월 말에 4만 원 찍고 내려오더니 5월 초순 이럴 때에 주가가 3만 4천 원대까지 내려오더라. 3만 4천 원대까지. 근데 한투가 다시 사더라. 엄마 땡큐야. 3만 4천 원, 3만 5천 원, 3만 6천 원, 3만 7천 원, 3만 8천 원 사는데 3만 8천 원에 새벼룡이 또 뜨더라. 우와 땡큐해. 그러더니 5월 13일 날 5만 원을 찍더라. 5만 원 찍고 꼬리달 전량 차익 실현. 왜?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막 팔아졌죠. 그래서 1700만 주 5%대 매집의 종목이 1300만 주까지 쭉 빠져요. 5월 13일 날 전량 차익 실현. 얼마에? 5만 원 찍고 4만 9천 원에. 5월 14일 날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 나왔는데 어우 되게 좋아.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아니야.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20% 이상 더 나와야 돼요. 근데 9% 정도 상향됐죠. 결론은요. 월요일 날 갭 상승 이후에 밀렸어. 윤정두가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공개적으로 다. 자, 긍정적인 실적이지만 주가 일정 범위 반영돼 있습니다. 수급이 꼬여 있습니다. 갭 상승 이후에 양봉 나오다가 밀려 떨어지면 전량 차익 실현 그때라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나서 쭉 빠져 또. 그래서 윤정두는 18일까지 관망을 하다가 18일부터 다시 삽니다. 왜? JP모건, 모건스탠리 차익 실현하던 물량이 다시금 들어와. 그런데 쭉쭉쭉 들어와.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가 됐거든. 5월 27일 날.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 35,700원대, 4만 원, 5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세 번, 2만 7천 원, 3만 4천 원, 그리고 4만 1천 원의 재편입. 이번에는 5만 1천 원대를 놓쳤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3만 4천 8백원에 5월 4일 날 들어오신 분이 어떻게 돼요? 5월 13일 날 1만 5천 원 올라간 5만 원의 차익 실현에. 몇 프로야? 그거만 돼요. 30% 넘어. 응? 그 수익을 다 잡아가시는데 거기다가 4월 26일 날 38% 수익이신 분들은 어떻겠어? 4월 28일, 26일 날 아직 4만 원 찍을 때예요. 4만 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3월 23일이면은 이제 3만 원대 중반하고 있을 때예요. 3월 27일 날 3만 5천 7백 원 찍으니까 3만 원 초반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3월 22일 날도. 그런 수익들을 3월 5일이면 2만 원대 전후하고 있는 거야. 그런 수익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망치형이 떴는데 거래량이 터져 있어요. 근데 12 전환사채에 대해서 시나리오 세 가지 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중에 세 번째 시나리오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해요? 개파락 6% 나오고 양봉으로 돌렸어. 오늘 기준에 주력 창고에서 매수가 들어와. MSCI 지수 편입되면서 5% 수준이 지금 잠겨져 있어요. 유통이 안 돼. 12%의 외국인 지분 중에서. 거기에 KLX300에 편입돼서 요만큼이지만은 ETF 해치 물량이 들어올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 이외의 흐름에서 매집에 대한 교육. 이 매집 도서 자료 받으셔야죠. 내일 여러분들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두산중공업, 제2의 HMM, 또 이런 삼성전, LG전자처럼 5.6% 매집되고 어떻게 돼요? 매집 평균 단가. 5% 이상 매집되면 50% 들어올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의 7천억 매수 이후에 그냥 상한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매집이 HMM에 진행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 기준을 잡혀져 있을 때 23시에 이거 자세히 설명드리겠죠.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오늘 같은 날도 걱정 안 하고 잡아내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 80만 주 주력 창고 한투 우와우. 내일 당장 한전산업처럼 상한가, 가비아처럼 상한가. 내일 당장의 기준에. 그리고 이렇게 HMM처럼 믿고 가는 HMM입니다. 전량 차익 실현 3번 이상. 그리고 또 표현 초단기간의 두산중공업. 자, 마지막입니다. 목요일 기준에 여러분들 개장 전부터 상한가 갈 종목 전부 오픈해드립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돼.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오픈해드려요. 유튜브로 오셔서 윤정두의 주식시경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노란톡 국민톡에 빨리 오셔서 내일 아침에 당장 상한가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교육시켜주세요. 윤정두의 주식투식이었습니다.